이름을 설정 안 했는데. 잠시만. 왜 이 안 떴지? 이름 설정 해야 되는 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오랜만이죠. 네. 인스타 라이브가 얼마 만이지? 좀 된 것 같은데. 네, 회사 왔습니다.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 왜 서 있어? 그냥 서 있고 어제 조금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벌써 뭔가 트러블이 나나? 그래서 오늘 뭐지? 제가 오랜만에 오늘 네, 샵에 조금 갔더니 트러블을 조금 그 뭐냐 패치를 붙여주셨습니다. 샵 누나들이. 저는 그냥 정말 요즘이 아니라 어제 오늘 그냥 쉬었어요.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있나요? 질문 좀 건강이라 건강 하겠습니다. 미스 유 투. 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염색 검은색으로 염색도 하고 사실 머리도 되게 많이 잘랐는데 약간 여기 조금 그랬나로 좀 더 칠까 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저희들끼리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 된 이상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뭔가 제가 딱 말했잖아요. 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뭐지, 단체 영상 통화를 했었는데 형들이랑 단체 영상 통화를 했었는데 상태가 다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큰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마크 형, 런쥔이 형 건강 어제 봤는데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괜찮은 척한 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상태가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아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도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 난 좀 더 그냥 그런 게 좀 더 컸었는데, 뭐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잘 되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면 이렇게, 네, 올해 조금 그런 일들이 많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 그냥 잘 지낸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조금 마음 딱 잡고, 멘탈 다 같이 잡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그냥 쉬고 있어요. 눈물 흘렸어요. 너무 해외에서 오신 팬분들도 있고 멀리서 오신 팬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게 너무 걱정되고, 우리들끼리도 그런 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네, 그냥 우리로서는 그냥 우리가 더 잘해지고 더 그냥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정말. 그때 봅시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거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밥은 밥? 아, 밥 먹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한 게, 그쵸, 점절이 약간 먹었어요.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3시쯤 먹었으니까 애매하네요. 사실 이게 진짜 최악인데, 그러면 하루에 두 끼 먹거나 아니면은 야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에 좀 안 좋지 않나. 점저, 뭐 아점 이런 거는 최대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싶은데 힘드네요. 헬로, 안녕, 안녕, 아부까바. 안녕하세요. 사니까 댓글 머리를 만져봐를 본다면? 응? 아플? 저 흑발, 사실 제가 이 흑발 염색하기 전에도 약간 어둡지만 약간 갈색 그런 염색을 했었는데, 그냥 한번 이번에는 그냥
옛날에 2019년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머리도 치고 염색도 그냥 이렇게 검은색으로 했는데 네,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 SM타운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헬로 오빠. 하이, 안녕. 지성아 오늘은 후드 집업인데 안에 옷 입었네. 이상한 상태에서 옷 안 입었으면 벌써 매니저 형들이 엄청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막 맨날 후드 집업 입고 안에 안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가끔은 안 돼. 그냥 한 5대 5? 50%의 확률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볼 못지. 그리고 형들은 되게 지금 저도 그냥 원래 그냥 뭐 팬분들끼리의 시간을 그러니까 팬분들만 네 시간을 조금 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진짜 오랜만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와봤어요, 혼자.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저희가 더 잘할게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많아. 기회가 많아. Are you okay? 오늘 저녁을 뭐 먹지? 약간 저녁? 저야 네, 저녁 야식을 뭐 먹을까요? 요즘 약간 나시고랭도 땡기더라고요. 나시고랭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나시고랭 맛있지. 난 족발 먹는다. 우와, 족발. 오, 맛있겠는데. 족발 땡기네요. 족발, 상추, 아니 상추 족발. 저는 그리고 약간 생마늘을 이라 해야 되나? 슬라이스 마늘. 네, 그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지. 그냥 먹고 싶네. 부럽네요. 맛있는 건가요? 네, 맛있게 드세요. 체하지 마시고. 아, 다. Miss you, love you. Thank you. Me too. Andy Poor. 왔어요? 아니 이거랑 같죠. 어? 잠시만 여러분 좀 재밌는 뭐냐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아 재밌겠다. 잠시만요.
Wait a minute. 재밌는 일이라 할 것 같아. 잠시만요. 오. 한 명보단 두 명이죠? 한 명보단 두 명이죠? 무조건. 두 명보단 일곱 명이지. 이번에 근데 에피소드 조금 있는데 말해주고 싶지만 다음을 위해 아껴두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그냥 네 오늘 그냥 쉬었어요. 아까 다 말했긴 했지만 뭐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쉬었습니다. 오, 근데 난 여러분들이 뭐라는지 약간 궁금하네. 설마 지금 고척동 가신 분들 있나? 지금 시간이 7시. 원래면 시작했을 시간이네. 진짜. 여러분은 뭐하고 있나요? 궁금해요. 여러분은 괜찮은지. 후디 너무 귀엽다고요. 재민형이 사준 거죠. 어울려서 계속 많이 입고 있습니다. 건강해라 사랑해라. 건강해란 말이 뭔가 그냥 하는 말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제일 소중한 말이죠. 제일 필요한 말이죠. How are you, 사양? I'm not bad. 언제 오는 거지? 잠시만요. 이게 어? 맞아요. 어떻게 알지? 어? 잠깐만. 잠깐만. Listen to the man, everyone. This is the man.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와. 되나 이거? 야, 말. Yo. 말 어제보다 더 좋아?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대박이다. 밑에는 이렇게 가요. 댓글이 잘 안 보이네. 너무 어둡나? 아니야 괜찮아. 나 이거 다시 잠깐만. 내가 하는 라이브에 이거 처음이다. 그러게. 지성씨. What? 일단 저 이 켜야겠어. 일단 어? 원래 같았으면 이거 꺼야겠다. 뭐야
몰래 같았으면. 몰래 같았으면 7시에 딱 공연이었는데. 맞아, 지금쯤 우리 완전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쯤, 뭐. 그치, 지금쯤이면 우리 엄청 막 요드림 한 7번 했겠다. 에휴, 뭐 근데 예. 굉장한 일이 됐으니까. 야, 근데 너 화장했어? 나 오늘 첫 갔다 왔어. 너 혼자 뭐 하냐?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 혼자 공연했지? 그래가지고 뭔가 막샵 스태프분들도 되게 막아막 메이크업 진짜 빡세게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 아, 진짜? 아니, 근데 오늘 너 혼자 스케줄 했어? 아니 아니 난 이게 약간 스케줄 느낌으로 그냥 샵 받은 거야. 아, 진짜? 헐. 잘했네. 근데 목이 아니, 이게 뭐 어제까지만 해도 좀 많이 아팠는데, 목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 들려? 들리는데 아니 막 계속 그확 그거 맞아. 많이 해가지고. 아직 가래도 많아가지고. 근데 너 이런 거할 때도 못 앉아? 아니 아니다. 잤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 팬들도 알아? 너 앉아있는 거 못하는 거? 뭐 형들이 가끔씩 방송에서 말해줘가지고 알지 않을까? 진짜 시신이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성이가 앉아있는 거를 잘 못해요. 옆에 침대가 있고, 의자가 있어도, 혼자서 그냥 그 침대랑 그 의자 옆에 서 있어요. 진짜 나 처음 봤는데 충격받았어. 근데 내가 감사. 약간 이제는 습관이 됐어, 그게. 약간. 그니까, 그래 보여. 나 그래서 막 엄마랑 통화할 때도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그래, 거실에서. 아무튼, 그, 라이브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 아, 6시 45분. 별로 안 됐어. 그리고 뭐 팬분들도 그렇고, 물론 우리도 그렇고 하지만은 뭐 절대 뭐 미안해 하신 뭐 그리고 근데 솔직히 나는 되게 너한테도 되게 좀 많이 약간 미안했는데. 왜? 아니 뭐 당연히 똑같지, 다 똑같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나만 좀그 확신 뜨고 막 그랬을 때, 그리고 아예 좀그 이제 막 아예 몇 곡을 뺐잖아. 그 아, 아예 그치. 그 뭐냐면 그래도 6인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으니까. 스파크가 없었다. 아무튼 나도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곡을 뺀다고 들었을 때 뭔가 너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 아, 네 무슨 생각이 곡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지? 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아니, 그 곡을 이제 뺀다고 들었을 때, 너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아, 진짜? 왜? 무슨 곡 얘기하는지 알아? 나알것 모르는 것 같지, 왜? 같아. 난 그거 아니야, 우리? 맞을 그러니까 거야. 근데 오 그렇구나. 그냥 약간 괜히 너도 그거에 좀 제일 욕심나고 그랬었잖아. 사실 내가 제일 불안해했었지. 뭔가 그냥 그러다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거 딱 이렇게 했었지.
야, 우리 그래도 끝 결과는 완전 멋있었어. 그래도 불안했었구나. 몰랐네. 약간 불안했던 게 처음에는 어떡하지 했다가 점점 하면서 그냥 진짜 이거 되겠다 이거 된다라고 바뀌었지. 그치, 그거지. 근데 확실한 맞아. 건 진짜로 다음에 할때 진짜 쩔것 아, 그거는 진짜 무조건이지. 진짜로. 진짜 약간 뭔가 와 진짜 신기하다. 약간 몇달 동안 오늘을 위해 준비를 해온 게 있고 그런데 막상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진짜 참 신기하다. 그리고 진짜 어쩔 수 없었지만. 근데 나는 약간 이번에 우리 딱 엊그제였나 어제였나 또형딱그 뜨고 나는 후에 우리 단체 메시지 방을 보면서 되게 뭔가 나는 그냥 형도 봤나? 근데 되게 감동적이어서 그냥 그걸로 조금 멘탈 많이 잡고 해서 좀 그래도 괜찮았던 거. 어디 부분은? 우리 단체방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었지? 그냥 다시 우리들 있잖아. 보면서 막한 명이 어떤 한 명이 말 때문이 아닌데 그냥 다 같이 보자. 아, 막 특히 형도 말했었잖아. 그리고 처음에 아이고 근데 너무 그게 다 어떻게 되면 이거는 네. 지금 그래, 나 사실 마음이 오늘 얘기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하면 또 팬분들도 더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금 밥뭐 먹었는데 오늘 나 오늘은 어제 남아있는 죽좀 먹었고, 그리고 사실 아직 지금은 좀 얼마 안 먹, 그 정도로밖에 안 먹었어. 그리고 나 사실 방금까지 또 다시 잠들었어가지고. 근데 아니, 너무 확실히 이게, 나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걸린 것 같아. 약간 그치? 아프긴 했는데, 어. 뭔가, 진짜 운안 좋으면은 사실 나 되게 기침 많이 했잖아. 아니,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약간 미각이랑 후각이 없어지지는 않았어, 나는. 그치.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맞아. 야, 너 근데 머리도 좀 잘랐어? 나 곧날 잘랐지. 완전 그 옛날에 형 머리 했구나. 그 귀엽게 잘랐네. 막 그래서 샵 분들도 갑자기 어려졌다고 해가지고 귀엽네. 일부러 옛날에 그 19년도 때 우리 콘서트 형 없이 있었을 때 그냥 뭔가 좀 대비되게 그래도 19년도 같지만 그래도 21살의 나를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재밌게 보여주고 있어. 나 오늘 인스타를 엄청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쉬다가 바로 나와서 그냥 오랜만이니까 틀어봤어 인스타라이브. 아직 근데 형이 아직 할말 남았어?
왜? 아니, 내가 너무 일찍 들어왔나 해가지고. 아니야. 아까 초반에 팬분들한테 할 말은 다한거 같은데. 나도 사실, 나도 뭐,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해서 온건 아니지만, 나도. 어쨌든, 진짜 딱 7시에 이제, 공연이었는데, 뭔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럴 수 그래서, 일단 라이브라도 무조건 켜야겠다 했는데, 너가 먼저 하고 있다 들어가지고, 너가 먼저 하고 있대. 나 맞아. 원래는 나 런쥔이랑 할까 하고 있었거든. 약간 격리. 격리 라이브. 근데 아무튼. 막 아까 원래 7시에 형이 할 거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확실히, 아니, 나는 인스타 라이브가 댓글들이 좀잘안 올라와서 우리한테. 하는 사람한테는 잘안 보여. 그래가지고, 항상 내 말만 하고 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명더 있으면 편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뭔가 모두 아예 사실 마스크도 벗고 그러고 싶은데 지성이처럼 메이크업도 벗고 켰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직 베스트의 컨디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진짜 지성이도 얘기 많이 했겠지만 막 우리끼리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그 다음에 했을 때 감동은 진짜 엄청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요. 그리고 형이 말했잖아. 다음에 다시 무조건 돌아올 거라고. 네. 그 날이 올 수밖에 없어. 맞아, 올 수밖에 없어. 맞아, 그 말이 정확해. 올 수밖에 없어. 그때 이제 그때까지는 좀만 더 아껴봅시다. 아껴둬야지. 흉도 좀 아껴줘야지. 나 사실 어제 저녁에 런쥔이랑도 얘기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뭐 그냥 수다도 떨고 막 공연 얘기 말고도 되게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걔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막 팬분들이 하는 말을 솔직히 나는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감동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게 이제 뭔가 팬분들도 진짜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건강이 먼저니까 라고 말하시는 거 보고 그래도 좀 뭔가 되게 난 감동이었어. 뭔가 이것도 진짜 되게 약간 진짜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해. 진짜로 진짜 왜냐면 막 주변에 이제 막다 되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막 일리실 형들도 그렇고 걔뭐 당연히 몰라 약간 그런 연락도 받으면서 약간 되게 괜히 뭐 아무튼 약간 우리 모두가 진짜 지금 좀 되게 속상한 일을 속이 끊겨. 뭐야? 아씨, 중요한 말을 못 들었어.
아, 나 슬프게 할 생각 없었는데, 근데. 아니, 나 울어 애들 안 돼. 말, 끊겨. 아, 콘텐츠 나갔다. 아, 오케이.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나왔네요. 어쩐지. 여보세요. 뭐그 인터넷 연결 끊겨가지고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계속 하고 있어. 아, 다음에 다시 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상태가, 연결 상태가 더 좋을 때 마무리 한다고 해요. 인터넷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뭐 아까 전에 저희가 단체 방에서 계속 말했던 거는 그냥 진짜 그걸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진짜 뭐뭐뭐뭐뭐뭐 저희가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되게 뭔가 되게 사소한 건데 그걸 보면서 되게 뭔가 조금 감동 받기도 하면서 저도 저의 약간 멘탈도 다시 잡으면서 감동 받고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은 밤뭐 드실 건가요? 저는 오늘 뭐 아까 족발 나와서 족발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마라탕을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마라탕을 먹었는데 어제 딱 먹고 확신했습니다. 아, 마라탕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지성님 댓글 봐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마라탕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요. 약간 이제 마라탕을 먹으면서 뭔가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럴만도 하긴 한데, 이제 좀 다른 음식을 찾으러 지금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앞에서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많이 먹었어. 너나 끝났어. 마지막 인사. 투마이 마라탕. 하트. 멕시코 맞나? 멕시코다. 안녕. 멕시코. 멕시코 축구 잘하더라고요. 타코 좀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나초. 지성, you are my child, right? Child, right? 건강 조심하세요. 네, 저도 조심할 테니까. 근데 이번 그 바이러스가
조심한다고도 약간 조심해도 피하기 어렵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공기 중에 막 벌써 퍼지는 게 아닌가. 진짜 딱잘 했는데도 그거 보면은 그막안 걸린 사람들 걸리는 게막95%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정확히 뭔지는 못 봤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칠드림 그 드림 메들리를 들으면서 딱 가사를 되게 집중해 봤었는데 아 진짜 진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원래 작사를 조금 잘하고 싶었지만 내가 나중에 정말 지금은 너무 하찮지만 나중에 진짜 저런 가사들을 쓸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도 너무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게, 우리의 계절 가사를 보는데, 아, 진짜, 내가 과몰입 많이 잘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영혼, 약간 기약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끝이 날걸 알지만 뭔가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 오래도록 그렇게 함께일 거야 뭐 이런 가사를 보면은 진짜 약간 너무 좋더라고요. 입술이 너무 립밤을 진짜 많이 발랐어요. 립밤을 아주 많이 발랐어요. 왜 아니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괜찮으면 장난 아니라 여러분이 괜찮으면 저도 진짜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아까 뭐냐 집에서 나오는데 너무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약간. 아, 제가 또 이제 쉬면서 그냥 오늘 그동안 막 밀렸던 뭔가 밀렸던 게 보다는 그냥 유명한 지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보는데 막 그런 애니메이션의 풍경이 하늘 같더라고요. 아주 예뻤습니다. 오늘 진짜 예뻤어요. 사진 찍을까 했는데 아, 너무 이런 사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류의 사진 너무 많나 해서 그냥 뭐 굳이 안 찍어도 되겠다 오늘은 해서 안 찍었어요. 사진 하늘 너무 예뻤어요. 사진기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유행 중인 우영우? 우영우? 네, 변호사 그거 봐야죠. 우영우 맞을 것 같긴 한데 우트도 또 우영우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끼리 이런 인사 같은 거 했었었는데 그때 생각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것도 애들은 너무 아파. 아, 맞아. 이상한 변호사 오면 맞아. 그거 보려고요. 아, 깜짝아. 지성이 지금 폭발한 거야. 네. 그 원래랑
별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그냥 했습니다. 했어요. 검정머리. 이따가 셀카 좀 찍어야겠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스머치 인포메이션. 투머치 인포메이션 뭐가 있을까요? 뭐지? 어려워. 잠깐만. 내가 다 말했는데. 그냥 오늘 엄청 늦게 일어났어요. 뭐지? 2시쯤 일어났나? 3시인가? 네, 그쯤 일어났습니다. 어제 좀 새벽까지 잠을 못 자다가 나막 그런 되게 뭐냐 슬퍼서 잠을 못잔건 아닌데 그냥 저희 노래 듣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듣다 하다 보니까 7시였나 6시였나 그쯤에서 해가 떴을 때 잤어요. 최준님 막 머리 방금 뭐 인도네시아 음식인가요? 어떤 인도네시아 음식? 저는 그거 나시고링은 진짜 좋아요. 나시고링 너무 좋아하고. 요즘 들어서 약간 각 나라마다 그 음식을 내가 뭘뭘 좋아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은 의외로 제가 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쌈. 쌈밥도 좋아하고 고기 쌈도 좋아하고 일본에서는 스키야키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정말 약간 배가 고파는데 먹을 걸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 끝이 없는데 그러네. 중국 쪽은 허거가 짱이죠, 확실히. 허거가 짱이에요. 태국은 그 망고 스테키 라이스, 망고 스테키 라이스인데 망고랑 같이 찹쌀밥 먹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필리핀도 갔다 왔었는데 그때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그때 대표 음식 못 먹었었어. 배고파. 여러분도 이제 슬슬 밥 드세요. 드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슬슬 밥을 드셔야 될것 같은데. 몇분더 하겠습니다. 스티키 라이스 맞아요. 맹고 스티키 라이스 맞아요. 모찌모찌 지성 데스. 오랜만이다. 그거 한 4년 전에 했던 건데 일본에서 오랜만이네. MBTI 저는 INFP INFJ 였어요. 런신이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입니다. 되게 잘 근데 확실한 거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들은 진짜 여러분들 걱정을 더 하는 게 많아요, 정말. 우리는 괜찮으니까.
지나갈 겁니다. 오르골 가사가 은근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푹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때때로 안 되지. 참아 이런 게 뭔데요 안 되지. Tell me if I'm in the 여러분 아무튼데 좋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옆에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나누면서 저희 노래들 중에 가사들 좋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산책하다가 가사 곱씹어서 들어보기도 하면서 되게 잘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할수 있고 여러분도 이제 멘탈 좀 스스로 케어하시고 자기 자신 멘탈 키우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시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알제리다. 알제리도 축구 잘하는데 나도 계속 축구 얘기만 하네. 2014년도에 알제리랑 우리나라 축구를 했었는데 알제리 선수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성, bye. See you again. See you soon. 정말 너무 못한 영어지만 Take care and peace. Good luck, good luck. 안녕, 안녕. 다음에 꼭 봐요. 바이바이. Bye.